안녕하세요. 매직에코 이준혁입니다. 지난 시간에 라즈베리파이에 파이 카메라를 연결해서 사진과 동영상을 찍는 것을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진 그리고 동영상을 찍는데 그냥 찍는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옵션, 바로 뭐 화면을 수평으로 뒤집는다거나 아니면 수직으로 뒤집는다거나 아니면 타임랩스를 이용해서 사진을 뭐 여러 장 찍는다거나 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그대로 이어서 할 거기 때문에 곧바로 라즈비안 쪽으로 이동을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라즈베리 파이를 켰다면 터미널을 열어주시고요. 터미널을 열고 우리가 이전에 사진을 찍을 때 라즈파이 스틸 하고 하이픈 O 하고 이제 cam.jpg라고 한 다음에 사진을 찍었잖아요. 이때 사진 찍는 기본 시간이 5초 뒤에 사진이 찍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5초가 아니라 뭐 10초 아니면은 뭐 3초 뒤에 사진이 찍히도록 하고 싶다 할 때 쓰이는 옵션이 T 옵션이에요. 이때 T 옵션에서는 이제 밀리초 단위로 설정을 하는데 1000이 1초죠. 만약에 제가 10초 뒤에 사진이 찍히도록 하고 싶다 할 때는 만 해가지고 입력을 하면은 이게 1, 2, 3, 4, 5, 6, 7, 8, 9, 10. 10초 뒤에 이렇게 찍히죠? 이와 같이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혹시나 파이 카메라로 사진을 자주 찍는데 그 찍을 때마다 찍은 시간을 파일명으로 설정을 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일일이 이렇게 손으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그 찍은 시간이 파일명으로 되도록 하고 싶다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간단한 스크립트, 쉘 스크립트를 짜가지고 이것을 이제 자동으로 파일명이 설정되도록 할 수가 있어요. 한번 스크립트를 한번 짜볼게요. 여기서 sudo nano camera sh라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bin bash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date라는 변수를 이제 설정을 하는 거예요. 데이트하고 달러 표시하고 데이트 년 월 일 시 분 이렇게 연, 월, 일, 시, 분이 찍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라즈파이 스틸 오 하고 홈 점 파이 카메라 하고 달러 데이트 점 jpg 이렇게 컨트롤 x y 엔터 해가지고 저장을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저장되는 경로를 유저 폴더에 카메라라는 폴더에 저장되도록 했는데 이걸 위해서 mkdir 카메라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요. 이 배시 스크립트를 실행하려면은 권한을 설정해줘야 되니까는 제가 chmod plus x 카메라 sh 이렇게 또 x 카메라 설정을 했고요.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카메라 실행을 하면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카메라 폴더로 들어가면 이와 같이 찍힌 시간이 이제 파일명이 돼가지고 저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사진을 찍은 시간을 파일명으로 해서 곧바로 찍고 싶다 할 때는 그냥 저 배시 스크립트를 실행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타임레스도 쉽게 찍을 수가 있어요. 타임레스를 찍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제 라즈파이 스틸 하고 O 하고 제가 이 타임레스 찍는 이 파일은 찍는 사진명은 그냥 이미지 어쩌고라는 파일명으로 저장되도록 한번 해볼게요. 이미지 언더바 04d.jpg tl 해가지고
이 간격이 있잖아요. 타임레스 같은 경우에 뭐 1분 간격, 1시간 간격, 뭐 이렇게 간격이 있고, 그걸 총몇 시간 동안 찍는지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건데, 저는 일단 간격이 3초 간격, 여기서도 밀리초 단위에요. 3초마다 찍히도록 하고, 이거를 얼마 동안 찍냐면은 T 해가지고 15초. 15 곱하기 1000 해서 15초. 이렇게 찍도록 하면은 제가 한번 찍었고 또 한번 찍었고 3초마다 지금 찍고 있어요. 또 한번 찍었고 또 한번 찍었고 또 한번 찍었고 이렇게 찍고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서 ls 찍으면은 이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파일 관리자에서 그래서 카메라에서 사진 찍었고 제가 그 다음 사진 이와 같이 타임레스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원한다면은 뭐 한 1분 간격으로 한 다음에 뭐 2시간 동안 사진을 찍는다 이렇게 설정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좀 더 재미난 타임레스 뭐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을 할 거냐면 한 비디오를 찍을 때 뭐 화면 전환하는 것을 한번 해볼게요. 이때 어떻게 하냐면 라스파이 클리어 라스파이 비드 한 다음에 우리가 O하고 이제 BID H264 이렇게 파일명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동영상을 찍었는데 이때 어떤 옵션을 주냐면은 내가 만약에 수평으로 뒤집고 싶다 할 때는 여기 HF 엔터 치면은 이와 같이 수평으로 뒤집혀졌죠. 좌우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수직으로 바꾸고 싶다 할 때는 VF 이렇게 바뀌어있죠. 위아래가. 그리고 아까 사진 찍을 때 나는 몇 초 뒤에 사진을 찍도록 하겠다 하는 게 T였잖아요. 동영상에서는 얼마 동안 촬영을 하느냐가 바로 T예요.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동영상 촬영을 5초 동안 하는데 저는 한 20초 동안 하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설정하고 뭐 20초 동안 동영상이 찍히도록 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HF, VF 설명드렸는데 그 T라는 옵션과 함께 HF, VF 옵션을 함께 붙여서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나오면은 예를 들어서 나는 붙여서 사용하고 싶다 그 옵션을 그래서 VF, 뭐 HF 이렇게 같이 입력하면은 동시에 모든 옵션이 이제 적용이 된 거죠. 이와 같이 다양한 옵션을 이용해 가지고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동영상을 찍을 수가 있어요. 이번 시간 파이 카메라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혹시나 파이 카메라로 좀 더 재미난 것들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이전에 찍었던 동영상 강의 중에 인터넷을 통해서 원격으로 파이 카메라를 제어하는 프로젝트나 아니면은 사료급식기 앞에 파이 카메라를 연결해서 반려동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프로젝트들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래요. 이번 시간을 끝으로 라즈베리 파이 10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혹시나 라즈베리 파이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라즈베리 파이 홈페이지 티치런 쪽에 좋은 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 강의 또한 거기 있는 티치런 쪽에 있는 자료들을 참고해서 만든 거예요. 그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음에는 좀 더 재미난 주제의 강의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